My Sports Channel, Spo TV. (웃음) 아까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하나 둘 셋을 약간 서투른 듯한 한국말로 해주셨어요. 네. 네. 보기 드문 장면. 네. 이어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김태경 네. 선수와 지금 신동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고, 신동원 선수는 11시 지역에, 김태경 선수는 5시 지역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가 과연 어떤 식의 경기 운영을 들고 나왔을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네. 예, 일단은 아킬로 황무지예요, 전장은. 네. 네, 자원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잘 갖춰진 프로토스의 병력을 신동원 선수가 어떻게 공략할까가 이번 경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정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파수계 환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군단의 심장이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적의 체질이라든지 분위기를 모두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정찰력이 높아진 프로토스를 상대로 조금 더 적그들이 기습적으로 프로토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걸 뜻하는데 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네. 하지만 신동원이라면은 뭔가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잘 보여주는 선수라서 이번 경기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자, 채팅은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진지해요. 해도 되는데 광물 기릴라까지. 예. 네. 진짜 저거는 사실 스타2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높아져서 스타1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네. 김태형 선수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네. 자, 와서 자, 그리고 네. 예, 저 프로토스의 육각형 부하장 못 찍게 하기. 네. 예, 이것은 사실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 인공지능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일꾼은 아무리 잘 돌려도 좀 얻어맞으면서 체력이 빠지기 마련인데 예. 저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의 좀 예치 이동을 통해서는 예. 탐사증이 좀 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원 430까지 쌓였었어요. 예, 굉장히 고난이도의 컨트롤을 김태경 선수가 잘 보여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경기 운영대로 초반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연결체. 자, 신동원 선수 정탑에 의해서 그리고 탐사정에 의해서 네. 추가 부하장 건설 타이밍에 많이 견제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이 9시 지역에 펴기 시작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초반은 좀 말렸죠, 저그가. 네. 자원도 400까지 됐는데 부하장을 피지 못했었고 저그린도 이제 좀 4기까지 생산하게 하는 효과를 김태경 선수는 얻어냈습니다. 네. 사실은 2기 정도만 누르고 그냥 상대방의 탐사정 잡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지금 먼 지역에 부하장을 폈다 보니까 혹시나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그린 4기까지는 찍은 거예요, 신동원이. 네, 그러면서 세 번째 부하장을 이제 원래 있던 위치, 원래 지으려고 했던 위치에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그린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입구 쪽에는 광자포가 건설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자, 자 분단소. 네, 김태경 선수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취소.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특출난 움직임은 없지만 탐사정의 움직임이라든지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 4기를 보자마자 건물 하나 지어줄 공간 남겨놨다가 순간적으로 지으면서 네. 약간의 자황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초반을 자신이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나가는 김태경 선수의 움직임이 네.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습니다. 즉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좋아요. 보인다. 몸놀림이 가벼워 보인다. 네, 축구 국가대표팀도 그런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오늘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워 보인다. 그렇죠. 딱 봐도 좀 움직임이 좋잖아요. 네. 네. 김태경 선수의 탐사정 역시나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탐사정이 계속해서 시야를 밝혀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맨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스 체제에서 저글링 밖에 올인이라든지 아니면 히드라이스크의 강력해진 모습을 공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챙기려는 형태의 저그 플레이도 많이 나오는데 아킬로 황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베이스 체제를 많이 가져가는 형태라서 김태경 선수 초반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많이 사그라들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서 우주 관문 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역시나 요즘 대세처럼. 그렇죠. 우주 관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그전뿐만 아니라 프로토스가 테란전에 임하든 아니면 같은 동족전인 토스전에서도 우주 관문 택으로 가는 것이 약간은 정설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상황이에요. 네. 아직까지 정형화된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체제가 없는 시점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우주 관문을 가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테크트리를 밟아 나가지 않고 있는 신동원 선수고요. 네. 자, 원광전사가 아홉 쪽에 와서 일단은 한번 땅 밟아보고 네. 이제 앞마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뒤에 저글링 셋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관문 완성에 이어서 찍히는 유닛은 불사조
가 찍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프로토스는 소세의 병력들을 데리고서 계속 상대방이 압박 주고 일벌레를 마음껏 눌러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초반의 목표예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우주간면에서 불사조를 찍어내면서 상대방의 여왕이라든지 일벌레 좀 섞어주는 형태에서 강력해진 공업포격기를 조합해주는 형태로 프로토스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 대항해서 송동원 선수는 이런 초반 경제에 대한 면역력을 최대한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광전사 하나 가지고 계속 저그닝 숫자를 줄여주고 추격자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저그닝 따라붙기 시작했고, 자, 그 다음 테크 신동원 선수는 어떤 걸 발견할지 일단 저그닝 스피드업을 선택해줬고요. 네, 일단은 상대방 저그의 시야를 최대한 좁히려고 해, 좁히게 하는 김태형 선수의 노력이 보이고 있는 초반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러면서 트리플, 아킬론 항모지에 프로토스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형태죠. 네. 신동원 선수 이 점차 되게 좋네요, 근데. 자, 그것을 저글링 하나를 활용해서 체력 14 남은 저글링 활용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탐사장 살려내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GSL에서 쓰이는 맵 같은 경우에는 아킬론 황무지의 바위가 트리플을 하는 지역에 바위가 없기 때문에 좀 심시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반면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맵 같은 경우에는 바위 탑이 있는 바람에 저그가 트리플을 확인을 해도 좀 과감하게 공격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예. 그런 점을 이용한 김태경 선수의 과감한 트리플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9를 선택해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 각각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불사조의 정장 그리고 탐사정은 50마리. 네, 김태경 선수의 스타원 때 커세어의 대화를 그렇죠. 생각해보면 김태경의 불사조는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포자 축소에서 막고 있는데요. 불사조 하나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어요. 네. 예, 하나 잡힐만도 했는데 잘 살려내면서 초반부터 분위기는 김태경 선수가 조금씩 좋게 가져갑니다. 물론 신동원 선수가 상대방의 트리플 리더를 빨리 간파하면서 전마 잘 펼쳐주고 있고 네는 한데 프로토스의 체제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신동원 선수가 조금은 갑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프로토스가 이렇다 견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 네, 중요한 건 지금 신동원 선수가 상대방의 프로토스가 뭘 하고 있는지 네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히드라이스크 한번 쭉 찍어내면서 상대방의 정면 지역 한번 두드릴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히드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드라도 좀 좋아졌어요. 예. 이제 그 군자리 시점 오면서 자, 히드라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불사조 이런 상태 좀 유지하면서 일벌레와 여왕 섞어주고 최근에는 이제 공업포격기를 좀 조합하면서 추가로 거신까지 조합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토스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띄는데 김태균 선수는 그냥 불사조 운영만 하면서 바로 거신 태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신동원 선수는 둥지탑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선 핵 생산해주고 있는 김태균 선수. 이게 지금 좀 위험한 게 예. 만약에 공업포격기를 좀 한 기씩이라도 모았었다면 지금 정도 되는 타이밍에 3기 정도가 모이게 되면서 파스의 역장까지 활용하고 불사조로 히드리스크 띄워주면서 좀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공업포격기가 있었다면. 그런데 없거든요. 네, 지금은 지상군 위주의 병력 편성을 생각하고 있는 김태용 선수다 보니까 네, 깜짝 히드라들이 몰려왔어요. 네, 이게 좀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김태용 선수는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역장 한번 펼쳐야죠, 지금은. 시간 자, 파스기 있고 파스 역장. 시간을 계속해서 벌어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예. 그리고 거신 수환중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는 데는 성공하는 그림이기는 한데 야, 이게 공업포획기를 한두 개 정도 추가해 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자, 일단 입구가 조금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신 나와 그 사이에 멀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 동작 네. 잠시 완성 그러면서 바로 군단 숙주까지 네 그리고 예. 예, 군단 숙주 군단 숙주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사실 군단 숙주를 시충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이후에 포자수 촉수와 가시 촉수와 조합을 하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될 만한 지역에 군단 숙주 딱 걸어 해놓으면 뚫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보여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군단 숙주의 가장 천적이 될 수 있는 이은 불사조가 될 수가 있겠는데 히드라이스가 또 만약에 생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군단 숙주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네, 자, 군단 숙주가 지켜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생산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포격기 찍어주고 있고 거신에 대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상태. 네, 지금은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군단 숙주가 가는구나 라는 걸 네. 봤었다면은 모선을 한번 동반해서 찌르기 한번 들어가고 네, 팔기세지어 한번 좀 찔러주면서 들어가고 뭐 여차하면 대규모 기한을 통해서 네. 네, 이득만 보고 빠지고 바로 체제 전환 공업포격기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네. 김태경 선수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선수 상당히 진지해요. 네. 단 한마디 물론 그 두 선수 모두 다 뭐 말수가 많은 선수는 아닌데
입을 꾹 다물고 마치 결승전 치르듯이 네. 경기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불사조 이런 건 근데 좀 아쉬워요. 네. 네, 살려줬었다면 지금 상태에서 일벌레 잡아주는 것도 분명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좀 살려준 상태에서 좀 이제 병력이 잘 조합된 틈에 상대방 군단 습지 들어올리면서 상대방의 화력 줄이는 용도로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김태형 네. 선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공호 포격기가 뽑혀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군단 속주도 위치를 아까 말씀하신 위치를 이동해서 버로우하기 시작합니다. 네, 식충이 진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네. 네. 게다가 히드라이스크까지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죠. 네, 김태형 선수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네, 식충 따라하는 거 보세요. 계속 살아가지고 바스러지긴 하는데 김태형 선수의 생각은 일단 그거네요. 공업 포격기의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면서 스카이토스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만 잘 버텨내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이었었는데 신동원 선수도 그걸 아는지 굉장히 과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연결체 하나 더 가져가고 있고 병력들이 타락기와 함께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 네. 자, 김태경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선에까지 한번 동반이 돼서 이 선수 한번 임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쪽에 식충에 의해서 조이기란 형성되면 프로토스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식충은 어쨌든 무한하게 공짜로 나오는 유리시란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뚫느냐가 이제 저희 그 응답하는 군단의 시절을 통해서 보이긴 했었는데 중광전멸 활용해서 식충만 군단식만 잡고 빠지는 형태의 공격을 김태근 선수는 해야 되는데 네, 타락기가 거시는 타락기가 너무 센데요. 거시는 불 남은 상태 불 맞아 하나 거시 하나 공업공업기 중광전멸의 위력 네. 야, 확실히 떼졌습니다, 진짜, 공업공격기는! 그러면서 병력 조이기라인 뚫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야, 신동원 선수도 사실 이 싸움에서, 내가 지나? 이렇게 지나? 라는 네. 생각까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전투 패배였고, 네. 이거는 곧 김태경 프로토스에게 팔개스를 허락함과 동시에 압박을 받는 최악의 그렇죠. 상황에 모면했습니다.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제공됐어요. 네. 군단 숙주가 예? 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식충만 계속 뿌려가면서 상대방에게 조이기라인 형성하고, 자신이 좀 군락체제 벌어가면서 타락기만 좀 더 쌓였었다면 아무리 공업포격기가 쌓여도 프로토스도 좀 힘들만한 싸움이었었는데 예. 김태용 선수의 공업포격기가 공유럼이 되면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조기란을 벗어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역전이 예전에 보였었던 게 저 공업포격기를 살모사가 납치를 한다 밑에 히드라가 싹싹 잡아줬을 때 상황이 그렇게 이미 보여졌었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는 신동원 선수. 자, 일단은 히드라이스크가 잘 붙었어요. 공포기에 잘 붙었고 네. 저글링의 거신의 공격력 분산을 굉장히 잘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 선수 싹 줄여주고 있는 신동원.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만약에 공격을 나갔을 생각이었다면 모선에까지 동반을 해서 여차하면 대규모 귀환.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이득만 챙기고 빠져버리는 그런 전술 형태를 보여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네. 신동원은 지금 뒤에 잡았다 생각하니까 팔기패치에 모아다 붙이는 거고요. 그렇죠. 자, 지금 한태 신호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무한 리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신동원이 좀 많이 유리해졌어요. 네, 자, 히드라의 세르머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그 정말 병력 조합이 이제는 잘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네. 고위기사의 폭포만 기다리면 되는 김태경 선수였었는데 네, 자, 병력대 하나씩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과연 이제 연결체가 공격까지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 진짜 신동원 프로토스 잡는 건 여전하네요. 군단의 신장 넘어와서도 프로토스는 내가 책임진다. 폭풍 샤워로 온몸으로 맞고 하지만 자, 이 거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세 건데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드라 웨이브. 예, 인구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네. 예, 사실 스카이 프로토스가 조금 더 강력함을 보여주려면은 어느 정도 조합이 되기 전까지는 저그를 상대로 싸워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모선에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한 단이 굿즈 핸즈업 히드라. 아, 축풍 낙엽이죠. 지금 상태에서의 공업포격기는 네, 예. 지금 인구수가 97-196 네. 약 100 차이. 약간 성급했어요, 김태경 선수. 어려운데요. 네, 조이기 라인을 풀어낸 그 순간에 약간 성급했습니다. 점점점 신동원 선수 웃고 있고요. 점점점으로 웅성이는 신동원 선수. 아, 점점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김태경 신지호. 자, 김태경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 속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만은 네. 예, 약간 낯이 설었는지 네. 신동원 선수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신동원 선수 경기 잘 풀어냈고 일단은 김태경 선수도 괜찮았었거든요. 상대방의 네. 군단 숙주와 타락기 히드라이스가 조합되면서 자신의 전방 지역에 조용이라는 형성하는 것을 보자마자
보호폴기의 공강 전멸을 통해서 그리고 거신의 활약을 기대어서 정말 잘 뚫어냈고 그 상태에서 팔키스 지역만 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선택까지 이어졌었다면은 프로토스가 나쁠 게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어쨌든 고유기사의 폭포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우주감을 늘려주면서 보호폴기를 조금만 더 조합했었다면은 프로토스가 저거를 My Sports Channel, Spo TV.